퀴즈 하고 나서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말레이시아 세계일주 컨셉으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지식, 수도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자, 뭐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죠. 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태진! 우즈베크시리! 발음이 뉴욕 스타일! 우즈베크시리! 정답!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정답! 우즈메리미? 우즈소녀! 타슈켄트라고 들어봤어요? 네? 타슈켄트! 타슈켄트였습니다. 정답 어렵죠? 타슈켄트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무치리! 사무치리! 이스라엘?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오, 정답! 3, 2, 1, 땡! 규현! 규현 어디? 예루살렘! 정식 발음 뭐죠? 발음요, 발음! 세모치리! 예루살렘! 아, 제루살렘이 왜 나와? 아닙니다! 규현! 예루살렘! 혜진! 혜진! 자, 혜진 한번 기회드릴게요. 아, 나 이렇게 잘했는데. 예루살렘. 정답은 귀연 예루살렘. 정답은 귀연 예루살렘이야. 망고 빙수 하나를 드실 수 있는 기회가 획득됐어요. 수도 문제입니다. 자, 가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100년 걸려도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어려워. 나도 처음 들었어. 저요? 가나의 수도는 다라. 다라. 힌트 드릴게요. 여기서 맞춘 분은 그대로 먹는데 저희가 황보 씨가 있던 그룹 이름이 뭐였죠? 샤크라. 샤크라. 자, 그... 뒤에까지 맞습니다. 뒤에까지. 아, 뒤에까지. 아, 어떤 샤크라예요? 예, 그렇죠. 무슨 크라겠죠? 네 글자? 세 글자. 크라래. 오크라. 이크라. 아, 아쉬워요. 아니에요. 아크라. 뭐라고요? 아크라. 정답. 오, 맞아요. 가나. 아크라. 정답. 오, 맞아요. 가나의 수도는 아크라. 네, 맞아. 예. 추한테 그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